어? 이러면? 그렇지! 찾았어! 근데! 근데 안개 꼈어! 들어오자마자 안개가... 이게 맞아? 으야. 천장 나가지 말걸. 일단 주구장창 여기 있자.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36시간을 기다리세요. 아, 18시간에서 36시간 사이로 랜덤한 시간이 정해지나 봐. 난 33시간이었고. 이렇게 되면 쿠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면증과 쿠거를 같이 싸워야겠군요. 정말 좋은데요? 갓겜이네. 플레임님 덜렁다크 보면서 불면증이 사라지고 구독했었어요. 얘는 불면증 걸려서 골골거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주무시는군요. 좋네. 좋아. 일단 안개가 거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거 버려놓고. 불면증이 걸리면 멀쩡도 어떻게 채워요? 이게 불면증이라고 해서 아예 못 자는 건 아닙니다. 잤을 때 멀쩡도가 차는 효율이 감소할 뿐이에요. 더 많이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덜렁다크에서 걸릴 수 있는 디버프 중에서 가장 만만해. 불면증이. 불면증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상태 이상 표시가 졸라 무서워. 아, 그게 아니라 이제 불면증의 위험에 걸릴 때 안개 끼는 게 제일 위험해요. 안개. 안개가 시야가 너무 많이 차단돼서 괜찮아지겠지? 아, 근데 해가 지는데? 일단 교차로까진 가자. 오케이. 날이 괜찮아졌군요. 탭키 눌렀을 때 나오는 모닥불 3개는 뭐예요? 냄새 스택입니다. 냄새. 냄새가 지금 전 1단계여서 3스택이면 멀리 있는 늑대들까지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다가오거든요. 1스택은 0보다는 조금 멀리서 다가오는 정도? 아이콘이 바뀌었네요? 어? 뭐야? 잠깐만. 아,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 모닥불 3개구나? 아래쪽 모닥불 3개는 뭐야? 이거 뭐임? 나 처음 보는데? 이거 뭐예요? 약간 그 어깨에 걸친 비둘기 본 느낌이야. 와, 아저씨 그 비둘기 키우는 거예요? 어, 씨발 깜짝이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게 있네? 이전에도 있었던 걸로 한다고? 아니, 나 진짜 처음 봐. 적어도 2부 찍을 때는 없었어. 그건 확실해. 어쨌든 간 결국에는 크게 한 바퀴를 돌아서 왔고요. 일단 여길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교차로로 가보죠. 말 그대로 교차로 아닙니까? 여러 갈래의 길이. 이거 왜 아직도 안 고쳤냐 이거? 나 괜히 갔다가 또 발 빠져가지고 뒤질까봐 무서워서. 이거 저번에도 이거 왜 안 고쳤지? 저번에도 발견해서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저 아래쪽에 불 3개가 뭘까? 내가 지금 겁나 따뜻하다 뭐 이런 건가? 라고 하기엔 지금 체온이 줄고 있는데? 뭘까? 뭐지? 언젠간 알게 되겠지. 예전에 우리 여기로 길 쭉 가가지고 되게 높은 언덕을 올라갔었는데 길이 막혀 있었거든? 거긴가? 아, 올라가 보자. 올라가 봅시다. 이쪽 길. 오이씨, 뭐야, 밤 냈네? 야, 돌아가. 아유, 깜짝이야.
솔직히 침낭 좀 아깝지 않아? 침낭 아까우니까 차에서 자자. 따뜻한 What the fuck?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잡시다. 안전하게. 어이구 따뜻해. 어이구 후끈후끈해. 오 마이 갓. 역시 건물 내부가 최고여. 일단 일어나. 가자. 흘님 너무 추운데요? 영하 25도? 돌아가자. 이 모닥불 게이지는 여전히 3개네. 뭘까? 뭔가 따뜻함을 표현하는 것 같진 않아. 이렇게 뒤지게 추운데. 어우 추워. 건물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아, 할 게 없어. 시간 때우기 진짜 너무 싫어요. 쿠거가 언제 올려? 뭐야? 다른 맵으로 옮겼더니 경고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아 이게 해당 맵에 오랫동안 있으면 나타나나 본데? 아니면 다시 돌아갔을 경우에 이제 그 지역에 쿠거가 출현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아 그러면은 쿠거를 그냥 잡고 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야 쿠거 보는 것도 되게 희귀한 현상 아닐까? 어 이거 이동했더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싹 나네? 안 그래요? 이거 또 만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다가 죽는다고? 아니 경험을 해봐야 알지. 아 그래도 원킬은 안 당할 거 아니야. 아닌가? 심심하니까 여기서 오리걸음 하면서 시간 때우자. 오리 꽥 꽥. 오 해가 좀 떴는데요? 체감온도 영하 8도. 이 정도면 가도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근데 지금도 좀 춥긴 한데. 근데 쿠거는 진행하다 보면 뜰 것 같으니까 쿠거는 다음에 잡고 일단 길부터 찾자. 이별 교차로가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난 내 촉을 믿. 잠깐만 여기 아닌데? 길이 여기가 아닌데? 그래! 완전 다른 길로 가고 있었네. 여기 버려진 활주로 가는 길이고 더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다. 아니 이게 길이 둘 다 이렇게 이렇게 우회전이어가지고 헷갈려! 되게 길이 비슷해 보여. 멀쩡도가 벌써 절반이 달았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로즈파이! 냥냥냥냥. 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지만 멀쩡도가 조금 올랐지. 지도 그려보는 게 어때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그리자. 아무리 수치 많다곤 하지만 이게 수치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 흘러. 이거 이렇게 작성하는 동안 한 30분? 오 여기 맞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다른 곳이었거든? 막다른 오르막길이었어. 그래서 이 장소 왜 있는 거지? 하고 내려왔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편집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길이 아마 새로 생기지 않았을까. 저 터널도 막혀 있었고 위쪽 길도 막혀 있었고 터널이 열렸나?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터널 막혀 있네. 그지? 터널은 막혀 있고 뭐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었거든?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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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근데? 무거워. 어떡하지? 이럴 때 먹으려고 아껴둔 광고기 발 최대 운반 중량을 무려 3kg나 올려줍니다. 강해져라 얍! 예. 올라가. 아 근데 진짜 높은데? 이거 올라갈 수 있으려나? 아 맞네 아이젠도 있었고 커피도 있었고 그 좋은 조건들 다 내버려두고 쌩으로 올라왔네. 자, 여기가 어디냐? 한번 보자, 보자. 업데이트 된 곳이 맞더냐? 아니면 내 기억이 잘못돼서 왔던 곳인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이냐? 일단 지도. 좋아요. 근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막다른 길이고, 막. 아, 씨, 막다른 길인 줄 알았잖아. 아, 진짜. 여기 길이 되게 깊네. 이게 맞나? 여기가 어디야? 얘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에? 여기가 어딜까요? 에이. 원래 맵이 이렇게 넓었던 곳이냐? 그냥 밟고 내려가야겠다. 자, 동굴 같은데 없으려나? 어? 사람이다. 처음 보는 시체 맞지? 나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인 것 같은데 뭔가 살짝 익숙한 느낌도 들어서 여기 처음 온 곳이 맞나 싶었는데 시체 보니까 또 처음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해. 뭔가 낯이 익단 말이야? 왠지 모르게 꿈에서 봤나? 아니 뭐 다 그 덜렁다크가 거기에서 거기같이 생겨가지고 뭘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런 협곡에 무스가 있던디. 그래? 근데 보통 이런 외진 길에는 없고 밑에 있지. 어? 길이 잠깐만. 아 여기가 길 끊긴 길이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길 경사가 왜 이래? 와, 아니 이거 올라가라고 만든 길이야? 아니 무슨 길이? 어우 힘들어. 아우, 야 당 땡긴다. 아유 로즈 파이. 야, 그리고 커피도 좀 마시자. 안 되겠다. 그러면 좀 살만하지. 오케이. 기운이 나는군요. 갑시다. 역시 커피엔 단 거지. 안 그래? 생각해보니까 최고의 조합 아니냐? 커피 마시면서 로즈파이라니. 미쳤는데? 나중에 로즈파이 또 만들어야지. 호홍, 맛있겠다. 위쪽은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외롭다! 어? 이러면? 그렇지! 찾았어! 근데! 근데 안개 꼈어! 들어오자마자 안개가... 이게 맞아? 아닌가? 뭐지? 이거 안개 낀 거 아니야? 그냥 뿌연 거야? 뭔지 모르겠어. 아, 안개 아니네. 안개면 이 정도도 안 보여요, 가시거리가. 지금 두통 때문에 약간 더 뿌예 보이는 것 같아. 어쨌든간 찾았구요! 새로운 장소를... 아니 근데 뭐 그냥 황무지인데? 나무밖에 없어. 이별교차로 아무것도 없어. 일단 이별교차로에 진입하십시오. 기상관측소로 가서 휴대용 단파 수신기를 사용해 해당 지역을 수색하십시오. 꺼져 있고요. 저기 보여? 저게 뭘까? 표지판? 어? 사람의 흔적이 있어요. 보여요? 뭔가 건축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자. 어? 아, 야, 원래 이 터널이 있었는데 무너져서, 어? Too heavy. 무너져서 돌아온 거네. 그지? 딱 반대편으로 지금 온 거네요. 안개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아, 여기 쭈글쭈글 길이다 라는 그런 표지판이었군요. 또 뭐 중요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치, 이런데 운전할 때 저런 표지판 반드시 있죠. 네, 여기가 원래 그럼 차도였을까? 우와, 여기. 우와, 무서워. 우와, 야, 이거. 잠깐만. 어? 이거 갈 수 있어? 이거 갈 수 있는 거야? 저장하죠. 아니, 이건 저장이 없어. 얘들아. 아, 안 되겠다. 안 갈래. 뭐 다른 곳이 있겠지. 아, 왜 저기가 끊어져 있지? 뭔가 다른 아이템을 가져와야 될까? 발판 같은 거.
널빤지 이런 거 갖고 와서 설치하고 가야 되는 걸까? 궁금하네. 저길 일부러 저렇게 끊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야. 설계가 잘못됐을 리도 없고, 그지? 여기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위쪽에 뭐가 있단 얘기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너무 망망... 어? 저기 동굴 있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안 보이네요. 야, 그래도 커피와 로즈힙으로 되게 지금 피곤한데도 잘 버틴다. 좋네. 어? 동굴이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야영을 하죠. 아, 역시 새로운 지역은 언제나 짜릿짜릿하군요. 무섭습니다. 뭐야? 에? 이게 뭐야? 이거 혹시 가져갈 수 있어요? 어, 아, 가져갈 순 없는 건가 보다. 아니, 근데 대박! 동굴 안에 휴대용 그릴이 있어! 아, 근데 나 이거 들고 갈 수 있는 건 줄 알고. 와, 씨. 좀 흥분했네. 뭐 어쨌든 간 여기에서 캠핑을 좀 하죠. 부금도 완전 처음 듣는 부금. 야, 되게 귀엽다. 우와, 야, 불 붙는 소리 봐. 어? 아, 이 그릴을 치우는 소리야? 와, 역시 사운드의 목숨 건 제작진들 답네. 좋은데? 물 좀 만들고. 어, 물을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 같네요. 뭐 그래도 많으면 좋으니까 여기다 놓고 가자. 두 개도 가능하냐고? 될 것 같은데? 어. 이 좁은 데에다가 꽁기꽁기 끼워 넣을 수 있어요. 로지파이 하나 더 만들자.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아. 식용유랑 밀가루 많으니까 이런 데 쓰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이거 밟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화상 입을까? 아, 궁금한데 갑자기? 모닥불처럼 화상 입을까? 아, 근데 화상이라는 디버프가 되게 심각하게 안 좋은 거여서 실험하기 조금 무서운데? 아, 몰랑. 어? 어? 괜찮네? 오, 괜찮다. 뜨끈뜨끈 엉덩이 지지기. 화상 입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오, 이건 막 붕대 묶고 되게 오랜 시간 최대 체력이 감소된 상태로 있어야 되던가?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 궁금하니까 뭐 화상 입어볼까 우리? 당장 실험 고? 아니야, 그러지 말자. 아마 덜렁다크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저체온증이고. 아, 동상. 저체온증보다 심각한 게 동상. 동상이 아마 영구적으로 생명력이 낮아져 있는 거였나?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동상이 진짜 치명적이고 그 다음이 저체온증, 그 다음이 화상일 거야. 감전이 화상이랑 같은 거일걸? 나도 잘 몰라. 저 랑다크 초보예요. 일단 자자. 푹 자고. 다 나왔다. 아, 뭐야?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곳? 무서워. 자, 일단 오늘은 새로운 맵을 발견했으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